예, 앞서 세션에서 신규 매니저가 설명을 이미 했었는데요. 보통 운영 자동화의 그 효과는 고객사마다 팀별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치면 뭐 패치 등의 관리 자동화 업무가 주를 이루고요. 유닉스 업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은 보통 잦은 구성의 변경이라든지 유닉스의 콘솔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운영 환경별로 효과를 다르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작업 기반의 업무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장애 예방 활동, 헬스 체크 같은 걸 통해서 장애 감소에 대한 혁신적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